오보에 강사 서은미입니다. 오늘은 오보에를 너무 생소하시는 분들에게 오보에를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보에는 프랑스어 오보아에서 유래됐고 높은 소리를 내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영상을 들어보셨을 때 소리가 어떠셨어요? 저는 오보의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제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튜닝이라는 걸 하게 되죠. 튜닝의 기본음을 오보에가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 오보의 소리가 비브라토가 적고 음이 쉽게 변하지 않고 또 겹니드의 특성상 멀리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보에가 튜닝을 하게 됩니다. 오보에에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점이 악기 가격인데요. 오보에에는 나무 악기와 플라스틱 악기가 있어요. 이게 나무 악기인데요. 나무 악기는 메이커마다 그리고 키의 색깔이 골드냐 실버냐에 따라서 악기 가격이 다르고요. 플라스틱 악기인 경우는 나무 악기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무 악기인 경우에는 중급용 500만원에서 1000만원, 1300만원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습용 악기는 10분의 1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악기를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 악기를 구입하실 때는 한번 불어보시고 소리가 잘 나는지 AS가 잘 되는지 비교를 꼼꼼하게 하신 후에 구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오보의 유령님 모시고 오보의 리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리드인데요. 코를 크고 실을 나무에 묶어서 이렇게 만들게 돼요. 연결을 해서. 근데 처음에는 이런 갈대나무거든요. 이거를 세등분을 해서 길이에 맞게 자르고 얇게 미는 작업을 가우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쉐이퍼로 모양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코르크의 튜브에 이렇게 실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나오죠. 리드 형태가 나오고 여기를 칼로 이렇게 미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커팅하고 모양을 잡고 리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리드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리드가 굉장히 까다롭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깎으시는 모양도 다르고 또 학생의 입모양에 맞춰서 깎아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악기사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레슨하시는 레슨 선생님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한 달 이상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주하면은 소리가 음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굳이 리드 따로 쓸 필요가 있어요? 오보에는 리드가 없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오보에 리드를 껴야지만 그걸 통해서 리드를 통해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리드가 반드시 필요해요. 오보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다 리드인데 리드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리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나무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소리가 다 다르게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리드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우리 이제 악기 조립할 텐데요. 악기 케이스에서 꺼내 보시겠어요? 이게 윗간, 아랫간, 벨이라고 불러요. 아랫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왼손으로. 이렇게. 다른 데를 잡게 되면 키가 눌려가지고 키가 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벨을 오른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연결하고 꼬실 것 같은데 약한 척 하시는 거죠?
밑간을 왼손으로 잡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대충 맞았네. 리드를 여기다 연결해서 소리를 내잖아요. 네. 리드 한번 소리 내보실게요. 리드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라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물에 잠깐 이렇게 불리신 후에 너무 불리게 되면 퉁퉁 불어서 나무가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해서 입 모양은 오, 옴. 한번 소리 내보실까요? 배 힘을 주고. 응? 왜 안 난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힘을 내는 거예요. 이제 악기에 꽂고 소리 한번 내볼까요? 악기를 잡으실 때는 여기에 손을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대시고 왼손으로 이 큰 구멍들 있죠? 여기 말고는 다 누르는 구멍이 아니라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키들이에요. 리드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얇은 나무 두 겹이 떨려서 소리를 내는 게 리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악기를 두시고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저 보세요. 네. 오늘 오보에를 잠깐 불어봤는데 소리 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다른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어렵지 않은 오보에를 화성문예 아카데미에서 배워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좋아요. 저와 함께 재밌는 청음 게임 해볼까요? 그죠? 제 생각에는 약간 결정하셨죠? 네, 저는 1번이 지금까지 오보에 대해서 설명 드렸어요. 오보의 무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도전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화성시 문화재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 선생님이 좀 고급스럽게 하라 그랬는데.